채문아들, 안녕하세요. 채문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365일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크림 맹신자인데, 제가 작년에 선크림 마켓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크림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5월 초 기준으로 올리브영 1위부터 10위까지 탑10 선크림을 아주 낱낱이 리뷰를 해봤어요. 브랜드 겹치지 않게 아주 싹 파헤쳐봤으니까 영상 편하게 봐주시고, 오늘 제품이 좀 많잖아요. 10개여가지고 제가 진짜 필요한 부분만 쪽지캐처럼 찍어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간단하게 선크림을 나누는 기준부터 말을 하자면은 유기자차, 무기자차로 나누잖아요. 쉽게 무기자차는 피부에 그늘막을 씌워가지고 자외선을 튕겨내는 물리적 차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돼서 분해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 햇빛을 열로 바꿔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요. 보통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사용을 해야지 뭐가 안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크림을 바르고 뭐가 낫다 하면은 클렌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가 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화장품도 민감성 피부가 발라도 된다 하고 막 여드름 피부가 발라도 돼요라고 해도 내가 발랐을 때 뭐가 나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선크림도 내 피부에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선크림에 돈을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모나들, 일단 오늘 소개할 이 10제품 모두 다요 SPF 50 플러스고요. PA는 셀프전시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4예요. 이 부분은 다 표기를 해둘 거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오늘 10제품이어가지고 반복되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12제품부터 갈까봐요. 12제품은 아떼 비걸 릴리프 선 에센스예요. 저는 이 브랜드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레오제님이 마켓을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유기자차여가지고 백탁 형상 전혀 없이 부드러운 수분 크림처럼 발리더라고요. 이 선크림에는 여러분 수분 에센스가 70%가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촉촉한 게 진짜 큰 장점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건성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선크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촉촉하다고 썼다가 되게 무겁거나 기름기가 많은 선크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정말로 다들 선크림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촉촉한 선크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9위는 요 넘버즈인의 청초 진정 맑은 물막 선크림. 크림보다도 가벼운 젤 에센스를 바르는 느낌을 주는 선크림이더라고요. 유기자차인데도 기름기가 되게 적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발림감이었어요. 이 선크림에는 여러분 진정초가 거의 50%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발랐을 때 진짜 딱 산뜻한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더라고요. 용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 이지워셔블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쓰기가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 다음 8위는 식물나라의 산소수 가벼운 수분 선 젤 로션. 이게 젤 로션인 만큼 확실히 흡수가 엄청 발라가지고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올영 후기가 거의 11,000개에 달할 만큼 재구매율이 엄청 높은 선젤이더라고요. 이게 선젤이다 보니까 확실히 밀착력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선크림만 바르면은 메이크업이 되게 많이 밀린다 하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나라는 제품이 다른 것도 사실 가격이 다 착하거든요. 근데 요 선로션도 가격이 정말 착해가지고 학생 친구들이 쓰기에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위는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어성초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진짜 피부가 산뜻한 느낌이 이 선크림을 바르는데 확 들더라고요. 백탁 현상이 전혀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선크림이었어요. 제가 유명한 스킨케어 선크림 이런 거를 진짜 저한테 광고가 들어온 제품이 아니더라도 궁금해서라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구달 제품을 쓸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궁금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써보다가 이것도 이번에 써봤는데 선크림인데도 이거를 딱 써보니까 아, 이거 되게 호불호 없이 진짜 민감한 피부에서 쓰기 좋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업 선 플러스. 살짝 톤업되는 정도의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고 끈적임 없이 부드러운 크림처럼 잘 발리더라고요. 이게 UVA, UVB, 블루라이트 적외선 안티폴루션을 차단해가지고 피부를 오중 보호하더라고요.
제가 닥터지 선크림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들었는데 사실 많은 제품들이 좋기도 좋지만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위는 에뛰드의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요즘 선크림들이 다 그렇지만 유독 되게 촉촉하고 가볍고 부드럽게 잘 발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분 에센스 바른 느낌으로 편하게 발리더라고요. 이게 2022년 화해 선크림 로션 비건 부분 1위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디렉터 파이님과 같이 그 개발한 선크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맞겠죠? 익히 당연히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가격 대비 정말 많은 기능과 정말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판테놀이랑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에 좀 걱정이시다 하는 분들이 쓰기에도 되게 좋은 선크림이에요. 그 다음에는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 촉촉한 타입의 톤업 선크림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에센스 크림 타입으로 편하게 발리더라고요. 수부지들한테는 아주 약간 번들거린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광이 진짜 뿜뿜 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핑크빛 톤업에 완전 촉촉한 광을 뿜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탑 3, 2, 1이 남았는데요. 3등은 에스트라의 더마 UV 장벽 수분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무기자차인데도 백탁이 강하지 않게 편하게 발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선크림인데 장벽 케어가 가능하다는 워딩을 담은 선크림이더라고요. 그에 맞는 많은 테스트를 거쳤더라고요. 그리고 에스트라답게 여드름성 피부가 사용을 해도 적합하다는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시도하기에 되게 좋은 선크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드름 피부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알거든요.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여드름 피부라서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지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알려주는 막 5만원, 6만원짜리 선크림을 발랐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도전하기에 가격대도 적당한 선크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2는 셀프전시의 레이저 선크림 100. 이거는 약간 백탁감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바른 것들이 다 수분 에센스 같은 제형들이어가지고 이게 조금은 쫀쫀하게 발리는 느낌이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느낌 때문인지 저는 밀착력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피부 보호, 피부 케어하는 스킨케어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좀 호불호없이 쓰기 좋겠다는 선크림이었어요. 저는 사실 셀퓨전시 하면 딱 선크림이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가성비가 되게 좋지 않나요? 이게 되게 기획 세트로 해가지고 엄청 가격이 좋게 항상 여름마다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탑2까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대망의 1위는 아마도 많이들 올리브영 좀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입니다. 정말 착한 가격에 누가 발라도 사실 호불호가 크게 없을 선크림이고 수분 에센스 바른 느낌이에요. 피부에도 되게 가볍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 선크림은 제가 독도 선크림을 쓰기 전에 그냥 완전 정착을 해서 쓰던 선크림이에요. 이게 2021년, 22년 올리브영 1위 선크림이어가지고 다들 그냥 누구라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선크림이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차단하고 사실 누가 발라도 크게 호불호가 없을 선크림이어가지고 많이들 아주 좋아하실 선크림입니다. 네모나들 제가 진짜 이 영상을 되게 오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와 진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쓰기가 좋겠구나. 아무래도 제가 수부지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나 쓰다가 너무 좋은 거 있으면 티 안 나게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추천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고 가성비 너무 좋고 이 가성비에 이런 테스트를 많이 거쳐서 성분도 이렇게 좋아해서 추천을 하려고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좋네 해가지고 뭐 하나 특정 막 추천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선크림이 다 너무 괜찮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게 주제 자체가 올리브영 1위부터 10위까지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괜찮은 제품들이겠어요. 여기서 뭔가 너무 이게 제일 괜찮아요. 뭐가 짱이에요. 이런 거를 고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하면 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레모나들이 항상 댓글을 조금씩 물어봤던 것들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선크림을 바르고 클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크림도 여러분 이지워셔블 막 폼클렌징으로만 하세요 하는 제품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딥클렌징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세안을 하셔라 이거죠. 메타 화장을 한 것처럼 오일로 막 한 다음에 무조건 막 폼클렌징으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저는 만약에 선크림 발랐다 하면은 밀크로 한 다음에 가볍게 폼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르고 뭐가 나는 경우는 거의 딥클렌징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딥클렌징 못한다 하는 분들은 아예 무기자차 선크림을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유기자차 선크림만 쓰세요. 그리고 요새 이지워셔블 제품 많잖아요. 그냥 아싸리 그런 것만 쓰시면은 뭐가 날 경우가 줄어든답니다. 그 다음에 언니 나 선크림만 바르면 개기름이 너무 나와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 선크림 바르는 거 보면은 되게 기름 많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원래도 피부가 건강해가지고 피부에서 뽑는 광도 많고 수부지라고 했잖아요. 기름도 되게 많아요. 그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예 이런 무기자차 선쿠션을 바르면 이런 거는 기름기를 조금 잡아주거든요. 이런 거를 쓰시던가 선크림을 바르고 기름 종이로 살짝 눌러주면 기름만 잡히거든요. 대신에 필름형을 바르면 수분까지 다 빠지기 때문에 종이로 된 거 그걸로 조금 해주면 기름이 딱 잡혀요. 또 다른 방법은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기 전에 프라이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기름 많은 부분만 싹 발라주시면 기름을 싹 잡으실 수 있어요. 기름은 여러분 방치하면은 뭐가 날 경우가 많아가지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딱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요런 꿀팁들 다 메모해두셨죠? 그리고 이 질문도 많아요. 집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정말 제 댓글에도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집에서도 발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진경 언니 영상에서 나온 최하정 언니를 봤는데 최하정 언니도 집에서도 무조건 선크림을 바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무조건 발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면은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도 발라야 된다, 바르지 말아라 하시는데 저는 피부에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도 무조건 바릅니다. 대신에 막 밖에서처럼 무조건 덧발라야지 생각으로 바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후에 선크림을 어떻게 덧바르나요? 유기자차 선크림은 4시간 정도에는 한 번씩 덧바르는 게 사실 베스트인데 우리가 이 메이크업 위에 선크림을 바르는 거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못 바르는데 정말 좀 뜨거운데 밖에 있다 할 때는 우리 쿠션에 웬만하면 이제는 선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광대 같은 데 기미가 많아가지고 이런 데는 살짝 쿠션을 덧발라주고 이런 데는 그냥 못 바른다고 생각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수영장 같은 데를 갔다 하면은 그냥 이게 물기 닦아내고 무조건 그냥 덧발라줍니다. 왜냐면은 그런 데서 안 바르면은 진짜 우리나라보다 해도 훨씬 강하고 너무 빨리 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무조건 덧발라줘요. 대신에 그런 데서는 화장을 안 하고 선쿠션으로 저는 피부 화장을 해줘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 선크림만 바르면 화장이 밀려요 언니. 저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걸도 경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선크림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커요. 보통 내가 쓰는 선크림이랑 내가 쓰는 스킨케어의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럴 확률이 너무 커가지고 얘네 둘이 안 맞나? 이거를 되게 봐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스킨케어를 너무 한 번에 많이 바르진 않나?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스킨케어를 바르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막 이 온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좀 조합을 봐야 돼가지고 계속 맨날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조금 찾아봐야 된다는 거를 되게 귀찮지만 알려드립니다. 레모나들 제가 2023 5월 기준으로 선크림 10개 탑10 리뷰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우리나라 선크림 화장품 너무 좋다. 이거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화장품을 성분으로 나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당연히 성분도 너무 중요하고 정말 꼭 빼야 되는 성분도 있는데 요새는 알아서들 이제 화장품 브랜드에서 그거를 좀 빼고 만들기도 하고 제가 그때 확실하게 느낀 게 천연 화장품이라고 내 피부에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 좋다고 해서 발라도 내 피부가 뒤집어지는 화장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써보고 내 피부에 뭐를 안 나는 거로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자 하고 그렇게 쓰는데 특히나 아마 올리브영 화장품이어가지고 탑10에 있는 거여서 다 좋지 않았나 싶었어요. 여기서 고르는 거는 아마 여러분의 기준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레모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최근 댓글에는 제가 최대한 댓글 꼭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